LP가스를 싣고 가던 탱크로리 차량이 폭발해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광주 도심에서는 빗길 교통사고로 차량 5대가 파손되고 3명이 다쳤습니다. 오늘의 사건 사고를 김재현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땅을 울리는 진동과 함께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오릅니다. 화염에 뒤섞인 차량 파편이 사방으로 튕겨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반쯤 완도군 고분면의 한 도로에서 LPG 가스를 실은 탱크로리 차량이 마주오던 25톤 덤프트럭과 부딪혀 두 차량의 운전자 2명이 다쳤습니다. 진화 작업을 벌이던 소방관들은 탱크가 부풀어 오르자 긴급 대피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광주시 양산동에서 32살 김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마주오던 45살 안모 씨의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적재함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3명이 다쳤습니다. 빗길에 미끌리면서 중앙선을 넘어가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가 부딪혀요. 자신의 집에 실탄을 보관하고 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남부경찰서는 광주시 서동 자신의 집에 K2 소총 실탄과 공포탄 등 8발을 보관한 혐의로 23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를 상대로 실탄을 보관하게 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